오늘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당초 설명하는 달리 이용구 전 차관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여러 가지예요. 이용구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게 11월 6일, 8일에서 9일 이용구 전 차관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 내용은 알수 없어요. 9일 공수처장 후보자 명단에서 이용구 전 차관이 제외됐다라는 걸 봤을 때 추미애 정책보좌관과 이용구 차관 사이의 통화에서 폭행 사실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고 공수처장에서 제외된 건 아니냐. 그렇다면 당연히 청와대에도 보고가 된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동아일보는 제기합니다. 그리고 16일 내사 종결. 16일 이후에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이용구 폭행 사건에 대해서 인지했을 것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구 차관 임명이 강행됐다는 겁니다. 폭행 사건은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강한 의구심을 오늘 동아일보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하 대변인. 네.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이용구 차관이 다 통화했고 공수처장에서 제외도 됐고 근데도 청와대는 몰랐을까요? 글쎄요. 전 요즘에 전 정책보좌관, 장관의 정책보좌관 직책이 많이 전 각 부처별로 있는데 그게 단순한 보좌관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동안 오랫동안 장관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가서 장관을 대신해서 거의 뭐 비서실장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과 범위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보좌관으로 가거든요. 지금 쭉 보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서초서 내에서 범죄 수사 규칙에도 어긋나게 윗선에 확인을 하고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날 동시에 공수처장 후보자로 막 거론이 되고 있다가 이용구 전 차관이 갑자기 후보자에서 빠지고 그리고 12월 초에 느닷없이 하루 만에 법무차관에 임명되고 이러는 과정에 과연 청와대가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보좌관이 아마존은 청와대도 굉장히 아는 사람이 많은 이 일반적인 공무원 출신이 아닐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저런 정황을 만약에 정책보좌관이 확인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청와대와 교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저랑 같이 일했던 어떤 직원 하나의 낮에 있었던 음주 사건이 2시간 만에 치안비서관, 뭐 민정 쪽 이런 쪽에 통해서 확인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로 치면 저는 이 서초소가 지금 부실 꼬리 자르기 진상조사를 한 것처럼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법무부 정책보좌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넘어갔을 개연성 아니면 이 정상적인 경찰 보고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에 넘어갔을 개연성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분명히 얘기 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관련 프로토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용구 차관 본인이 임명될 당시에 많은 이제 검증 문서를 내잖아요. 그때 입건되지 않더라도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내정자는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게 이제 정부마다 다 검사 검증 시스템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분명히 200가지 문항을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걸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200가지 문서가 알겠습니다. 다 있었어요. 전재수 의원님. 청와대가 정말 알고도 임명 강행한 겁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사실 이번에 이용구 차관 사건과 같은 그 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마 많았을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법조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변호사와 경찰, 또는 변호사와 검사, 또는 변호사와 판사, 또는 이 모든 분들 사이에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전에 비일비재했죠. 이용구 차관이 이제 드러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청와대 검증에서 과연 이것이 이제 청와대가 알고서도 묵살을 했느냐 문제는 또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검증을 해보기도 하고 검증을 받아보기도 했지만 아, 청와대도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게 보면은 대개의 경우에 이제 보안 각서를 쓰고 비밀 유지 뭐 각서를 쓰고 또 사실과 틀릴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다 이 각서를 전부 다 쓰고 이제 검증에 들어가게 되는데 혹여 당신이 검증 받는 당신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냐 또는
그런 것들이 이전에 있었느냐 이런 이제 질문 항목이 있습니다. 있군요. 거기에 본인이 그걸 쓰지 않으면 청와대로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건이 됐으면은 당장 경찰의 신원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입건이 지금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써야 되는 그 진술서에 쓰지 않으면 이 차관이 숨겼을 가능성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거짓말하면 청와대는 그냥 믿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라는 것이 완전 무결하고 뭐 완벽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청와대가 꼭 알고서도 묵인했다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